예, 저 공영민은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23년간 근무했고 우리 고운과 여건이 비슷한 제주도에서 기획관리실장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오늘날 제주가 저만큼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제가 제주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예산을 확보할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공영민 퇴직 후에 우리 고흥을 발전시켜보고자 그간 8년여 동안 16개 읍면 515개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한결같이 옆에 시군에 비해서 낙후되어버린 고흥에 실망을 금치 않았습니다. 특히 30년 후에 없어질 고흥이라는 언론의 보도에는 자존심마저 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공영민 군수가 된다면 30년 후에 없어질 고흥이 아니라 10년 내에 인구 10만 이상의 더 큰 웅군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두고 그 발판을 마련하는 군수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주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브랜드와 6차 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이 땅에 터잡고 사는 젊은 사람들의 희망을 주고 또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고흥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우선 광주에서 고흥읍을 거쳐서 우주센터까지 가는 96.6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편가르기 없는 공, 국민 통합의 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게 대표 공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확보할 능력이 있다는 게 다른 후보들보다 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8년여 동안 16개 읍면 515개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고 산업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렇게 구상이 다 되어 있다는 게 다른 사람보다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공영민 군수가 되면은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 최초의 군수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편가르게 할 이유가 없고 마을 내사나 쫓아다니면서 축산하는 그런 군수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기획재정부,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고흥을 위한 정부 예산과 사업을 확보하고 서울 등 대도시와 외국에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개척에 주력할 것입니다. 선거는 더 나은 고흥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올바르고 좋은 사람이 선택되어야만이 우리가 바라는 고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수다운 군수, 국민이 마음 든든해하는 군수,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군수가 반드시 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군정의 실과소장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읍면장의 권한을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은 장려하고 법적인 책임은 군수가 지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사랑하는 고흥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저 공영민을 반드시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